북유럽시나, 차라리 북유럽 역사라고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역사고시나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역사보다도 신화는 우리 인간의 행동을 더 광범위하게 규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역사는 인과적으로 우리를,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우리를 규정하지만은 신화는 느낌과 두려움과 그걸로서 우리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 그러니까 공대생들, 과학 쪽하고 특히 공대생들끼리만 뭐 신화 같은 거, 그뭐 그래서 신화 뭐 그거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그냥 만화책 봤던 거 아니야? 그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공돌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심하게 해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신화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남았으니 좀 봐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관심 있으니까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 접근하는 사람? No. No가 아니고 완전히 구멍이 빠져버립니다. 단순한 인식 체계, 지식이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인식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 어떠한 문화를 읽는데 그 인식 체계에 그 기저 라인을 설정해 준 것이 신화입니다. 특히 사실 우리나라에서 단군 신화나 우리나라에서 믿는 신화들, 일본에도 신화가 있고 중국에도 항상 그 이야기잖아요. 왜이 동북아 문화권이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밀렸고 세계를 제대로 제패를 못했느냐? 저는 과학 이전에 과학이 뭐 근세에 들어와서 있고 신화에서 밀렸다 보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동양 문화권이 밀린 것은 신화에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금니 깨물고 신화를 공부하셔야 돼요. 신화는 왜냐 하면 보세요. 그리스 신화 같으면 지중해 중심에 그 모든 세계가 다 아우르지잖아요. 그리스 신화라는 개념 속에 제우스 신이라는 그 개념 속에 메소포타미아, 우크로부터 시작해갖고 저 에집터,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폴리스가 몇 개냐면 1,700개나 됩니다. 폴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 그럼 로마는 유럽의 세계 제국이 됐잖아요. 그 로마의 그림자가 지금 미국 제국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역사 이전에 역사보다 더 밀집한 뿌리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유럽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 유럽이라는 이게 그냥 20, 30개 나라가 그냥 우리나라 치면 그냥 도끼리 모아놓은 정도로 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장 이 쇼킹한 게 여러분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한 나라입니까? 너무 no,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은 무슨 뭐 불교, 유교 이런 게 들어와갖고 좀 융합을 하긴 했지만은 동북아 3국은 사실은 다 제팔지연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월남이 베트남에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은 베트남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은 제대로 묶는 도구마가 없어요. 근데 유럽은 에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부터 2000년 전부터 BC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난 4000년 동안을 유럽까지로 향하는 이 문화의 흐름이 그 밑에 있는 시올로지 그까네 그 아니 그예 진짜 저는 이 아시아에서 나갔고 동양에서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신화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당구 신화가 있죠. 그럼 당구 신화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저거 그리스 신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토리 다양성이나 등장인물이나 게임이 안 되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는 지금도 많은 철학자리나 인문학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 돼 있잖아요. 서양 문화가 압도적인 거는 저는 첫 번째 그리스 신화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인도의 신화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아바타 이야기했잖아요. 아바타의 영화에는 상당히 인도 신화가 많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불교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힌두교입니다.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는 많은 영화 실화를 작가들한테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상상을 주는 거는 힌두교 쪽입니다. 힌두교의 신화는 대단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조금이라도 비견할 아시아권에서 물론 인도를 아시아로 보느냐 그건 좀 다릅니다. 인도는 사실은 아시아라기보다는 불교에서 인도가 불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의 굉장히 논리학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논리학이 지극히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하학에서 바탕으로 하는 거고, 논증하고 증명하는 그건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정리, 공리, 증명. 그것은 물리학, 우주론까지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자연과학에서 출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출연한 자연과학은 nothing, 없습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그다음 그 뿌리를 우리 아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신화가 없어서 그렇다 봅니다. 인도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화에 대해서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3대 신화가 그리스 신화, 게르만 신화, 북유럽 신화, 노스 시올로지, 노드, 예,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 뿌리가 아이슬란드입니다. 가장 핵심이 아이슬란드입니다. 북유럽 신화, 바이킹 신화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예. 신화를 모르고는 어떤 한민족이나 고대 사회에서 정신적 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벤져스 다 봤죠? 그 어벤져스가 밖으로 토르가 나오잖아요. 어벤져스 누가 나옵니까? 로키가 나오잖아요. 가들이 누군데? 북유럽의 신의 메인 신들입니다. 북유럽 신화는 신화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인류가 다행성 종족으로 가는 그것을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게 북유럽 신화입니다. 북유럽 신화 서점에 가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스 신화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죠. 지금 서점에 나오는 한 다섯에서 권 있어요. 금방 보이는 게. 근데 이 책은 안인희 선생님 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인희 선생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예. 지금 연세가 얼추 60대 후반 뭐꽤 되신 분인데 이분이 국내에 몇안 되는 북유럽 신화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니까 우리 박자사 회원들이 제가 몽골 고피 사막 6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 갔는데 그 어떤 사람 그냥 참가를 했어. 난 누군지 잘 몰랐어.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알게 됐나 하면 괴티켄 장군 비문 내가 많이 이야기했죠. 들어보셨죠? 그걸 처음 갔을 때요. 괴티켄 비문까지 내가 이렇게 갔는데 나는 뭐 저기 모르지. 무슨 문자가 막 적혀 있고 강개토대왕 비문보다 조금 적은 한 2m짜리 비가 탁 있는데 그 허브를 파네. 뭐가 온갖 문자가 새겨져 있어. 나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나와갖고 막 놀란 표정으로 와, 이 비문에 있는 이 문자가 그림 문자인데 눈 문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에이? 눈 문자? 당연히 나 모르지. 공학 박사가 그걸 알 리가 없지, 당연히. 눈 문자가 뭐요? 했더니 아, 뭐 북유럽에 있는 그 바이킹들이 썼던 문자인데 뭐 여차저차 하더라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골족이 썼는 이 문자가 그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놀랐던 그 표정이 그 10년이 지난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인희 박사가 그때 막 놀라하면서 와 박사님 이거 보세요. 이게 이 바이킹들이 썼던 눈 문자하고 비슷합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가 하나도 안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 내가 문득 일주일 전에 안인희 박사님이 북유럽 쪽으로 신화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봤더니 그분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가 또이 이런 데는 심판관이잖아요. 내가 뭐 그런 개인적 약간의 인연을 갖고 이 책을 선정하지는 결코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저를 믿죠? 그래서 쫙 섭외를 했어요. 아니라도 다를까? 자, 소개해 드릴게요. 북유럽 신화. 여러분들 조사해 보면 이 책은 100만 권 팔린 책입니다. 엄마 사이언스. 반드시 샀어요. 100만 권 사이. 북유럽 신화에서 결정판입니다. 북유럽 신화. 또, 저 국내 또 김원익이라는 분이 북유럽 신화의 전문가입니다. 꽤 알려진 전문가 같더라고요. 예, 이 책이 나와 있어요. 또 보여 드릴까요? 신화 콘서트라고. 아, 요책 내가 재미 봤습니다. 예. 또 보여줄까요? 그래서 책은 냄새를 맡아야 돼요. 딱 봤더니 요 분야는 요런 책이 있을 거라고 딱 미리 내가 예측하고 조사를 했더니 짠. 이런 제목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숨겨버려야지. 선물입니다. 예. 이거 빨리 적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요런 걸지 빨리 찾아야 돼요. 예. 일본 사람이 썼는 거.
그리고 아니니 박사책이 있는 거예요. 다섯 권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럼 내가 또 봤더니 내가 이 책을 선정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 우위에 있어야 선정을 하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다 쭉쭉 봤더니, 아, 뭔가 이 책도 대단한 책 같은데, 뭔가 조금 그래.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책을 딱 봤는데, 요즘 바빠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에서 잠깐 봤는데, 어? 역시 아니 박사 상당히 저술이 괜찮아. 이 접근하는 방법이 간략하면서, 역시 내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서갖고 이 책은 소개해야 되겠다. 들어갔는데 첫 번째 책으로는 베스트다. 딱이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분이 아니 선생님인데 이책 말고도 몇 권도 썼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근데 내가 쭉다 읽어보면서, 아, 참, 핵심을 잘 했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책을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책은. 어떤 책을 보는데 이책 내용을 자기가 그걸 그래프로 다르게 안 바꿔놓으면 책 내용, 가장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저한테는. 내가 이 본문을 다 읽고 재구성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완전히 내가 편집을 다시 하게 돼요. 이책 내용을. 그럼 나는 나중에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밑에 그랬는데 다이그램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 책이나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딱 해갖고 추천할 만한 책은 내가 읽으면서 다이그램 그립니다. 다. 지금은. 그게 뭐죠? 박자 세 가지 방법. 대칭화, 모두라, 순수화. 모두라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의 내용을 한장 내지 두장 그림으로 전부 다 모듈러를 해야 돼요. 3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다섯 장 넘어가면 안 돼요. 한장 내지 두 장으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장악력을 가져야 돼요. 오케이? 인문학책은 가능해요. 과학책은 조금 더 버겁긴 한데, 과학책은 오래 있다면 그건 가능해져요. 예. 만약에 어떤 책을 읽고 여러분들 한장 내지 두 장의 다이그램이나 도표로 장악 못하면 그 책한테 지금 허우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보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맥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맥을 딱 보면 500페이지든 뭐 300페이지든 어떤 책이든 맥을 딱 잡으면 한 장으로 딱 요약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지금 진행된 거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는 지금 한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어벤져스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아바타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신화는 예, 북유럽 신화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북유럽 신화가 지금 인류 문화사적으로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이렇게 각광받고 영화 산업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신화로 등장했는가에 그걸 느껴보려면 아이슬란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빙하 위에서, 그 화산 위에서 이 신화를 봐야 됩니다.